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여자는 뱀에게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네, 한 방에 속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어요. 첨가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 방식이 확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탁 보게 이게 스위치가 탁 바뀌었어. 그 순간이 이제 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고 방식 자체가 모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인간은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옳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단의 영에, 즉 사단의 조건적 영에 우리는 속아서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씌어버렸다는 거죠. 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번 씌어버리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아, 이 여자, 이 인간이 어떻게 확실히 뭐요, 돌았구나,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돌려서 속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딱, 직격탄을 쏘는 거예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뱀이 뭐라 그랬어? 여자가 혹 죽을까? 그거 먹어봐야, 선악과 먹어봐야,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혹 죽을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얘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꼭 죽는다는 말을 안 믿는 거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뭐요?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뱀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사단이 여자를 거짓말로 속여서 여자가 탁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 죽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안 죽는데 죽는다. 그러면서 안 죽어. 자기는 이미 뭐예요? 먹었다, 이거지.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예. 그리고 사망 에너지, 사단의 그 조건적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조건적 생각 자체가 뭐예요?
사망이야.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면 영원히 살 수가 뭐예요? 없고 그 순간 사망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세상에 딱 태어나면 뭐가 시작돼? 죽음이 시작되지. 사망이. 그렇죠.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어떤 얘기를 해서 거짓말. 이제는 사단이 하는 말을 이 여자가 뭐예요? 믿게 돼요. 다 이 말. 그래서 사단이 여자보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을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예.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 보고, 야, 우리 얘들이 우리처럼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그 의롭게 되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길이다 이 말이야. 내가 길이다. 내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뭐로 내가 아무리 가망 없는 우편 강도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다 믿음으로 무조건적 이 하나님은 나 같은 이 강도 새끼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믿음 한 방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게 금방 진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의로운 사람으로 쳐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나쁜 놈일지라도 그런 놈들일까지라도 의롭게 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같이 경건치 아니한 아주 나쁜 놈도 구원해 주시는, 의롭다고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예. 여겨주신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건 우리가 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언제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 자,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율법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죽는 거야. 아시겠죠? 율법에는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탁 써놨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우리 보고 이거를 지켜야만 산다. 율법을 잘 지켜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살라면 이거 지켜.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누가 대신 우리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얘들 가만 놔두면 율법의 요구대로 얘들은 어떻게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 내 아들이 대신 죽어주겠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겠다. 그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우리 육신이란 것은 우리 죄인들입니다.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즉 자기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를 씌웠다는 거죠.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율법의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면. 네. 자, 그래서 육신을 젖지 않고 그 영을 젖자 하는 우리에게 뭐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지켜서 살든지, 아니면 뭐예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너 죽어야 돼. 왜? 지킬 수 없잖아. 그럼 우리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나는 보고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잠깐 했죠. 에집트의 왕 바로가 드디어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악령의 거짓말.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한 게 아니야.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특이한 기상기현상이야. 그쪽을 선택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홍해를 가르는 그 손길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왜? 왜? 바로로부터 뭐 당했으니까? 거부. 선택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바로가 아니야.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그런 위대한 광경을 주셨을까요? 그걸 보여줘서 뭐 하게? 바로를 구원하려고. 에이. 구원할 생각이 아니었으면 뭐예요? 바로 같은 거 그냥 죽여버려도 돼, 이유 없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광야로 가는 가까운 길도 있었는데, 구태여 뭐예요? 홍해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야. 내 사랑하는 바로야. 나는 이렇게 물을 가르는 하나님이야. 창세기 이거 봤잖아. 내가 물을 가르고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고 궁창을 만들었어. 그 궁창에. 에? 그래서 땅을 창조했잖아. 창조주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창조한 인간에 불과해. 너는 신 아니야. 내 품으로 돌아와. 거부했대.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 자기의 선택대로 나타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뭐 따져가지고 어느 교파에 가면 구절구절 다 기록이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가서 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단이 지금 이 거짓말을 하는데 사단 자신도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 거짓말인 줄 알까 모를까. 저는 뭐 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단이 자기 딴에는 뭐예요? 참말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럴 때 사단은 이미 하나님 생각이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실까?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꼴통 같아. 왜 그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고집을 할까? 참 무리가 안 돌아간다. 나한테 내가 이 온 우주를 통치하면 뭐예요? 난 이렇게 안 해. 나는 뭐 어떻게 해? 독재자들이 왜 독재자가 되는 줄 아세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독재자들. 민주주의 골치 아파. 민주주의란 게 뭐예요? 각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투표한다 이 말이에요. 독재자들의 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투표예요. 그래서 결국, 그 투표도 그냥, 조작하거나, 그래버리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내가 모든 거를 결정해서, 내가 너희 어리석은 바보 같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가면 이게 최고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말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줘야 돼. 그렇죠. 형벌 줘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말을 무서워서 듣도록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 자체. 야, 그 골치 아파서 어떻게 다 일일이 대응을 하냐. 즉, 그건 뭐라고 무슨 마음이에요? 그 골치 아프다. 그 뭐예요?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사랑은 각자의 선택대로 다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아시겠죠?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깨닫자 말자 즉시 우리 아이들 세 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거 깨닫기 전에는 제가 뭐였게? 독재자. 아빠 시킨 노래. 독재.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야.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야.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권위주의자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권위주의자로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주권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시겠죠? 저는 그 주권이란 말에 그 말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아무도 그 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뭐요? 그 어떤 힘을 하나님은 그 위대한 힘을 어디다 사용할까? 그렇죠. 우리의 선택 우리가 잘못 금방금방 알아채네. 이 인간들이 선택권을 주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면 야, 이 선택권 주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취소. 아빠 말한 대로 한다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대한 능력, 그 사랑은 뭐예요? 독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권을 줘서 그 골치 아픈 거 하나하나 다 뭐예요? 돌봐주면서 간 그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힘이야. 그건 오직 하나님만 있는. 하나님의 힘을 누가 한거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불가항력적 힘을 가졌다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독재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런 기류가 기독교 안에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 선택권을, 인간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 하는 교단, 안 하는 교단. 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길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대신 충족시키고 우리를 의롭다고 어떻게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여겨주시는 동안은 힘들죠.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힘들지. 왜? 누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탁 죽으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안 싸워도 돼. 우리는 천사와 동등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때는 스트레스 안 받고 영생할 수 있어.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너무 영생이 스트레스가 많아. 사단이 이렇게 암도 걸리게 하고,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도 만들고, 사단이 온갖 고생을. 그래서 진짜 대박은 뭐게? 지금 금방 죽는 게 대박이요. 왜? 믿음 안에서? 지금 탁 죽어버리면 다음 순간 눈 탁 뜨면 뭐예요? 나는 천사처럼 돼 있어. 그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진짜 믿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실 죽어서, 하나님께로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 네, 실제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맨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돌 던지고, 고소해가지고, 감옥 보내고, 고생 바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무시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응? 그 사도 바울이, 그럼 왜 안 죽고 살아있어?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한 사람에게도 알아도 더. 그래서, 막 죽고 싶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래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괴롭다고 후닥닥 죽어버리면, 그거는 그 많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면 내 고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고생을 감수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죽어도 복음 전하다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하나님처럼 눈이 밝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이다. 그렇죠? 사단이 말하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제가 얘기하다가 어길로 갔는데, 사단이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라는 말은 그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한수 위다. 그 지금 사단은 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몰라? 뭘 몰라서 거짓말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뭐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다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가 뭐예요? 헷갈려 계신 것 같아. 그렇죠. 악은 뭐 벌 줘야 되는데. 벌 줘야 되는데. 선만 사랑해 주고. 그게 우리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은 뭐예요?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선이야. 사단에게는 그렇게 구원하는 것은, 조건 없이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악이야.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님 쪽과 사단 쪽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 인간에게 자기가 주장하는 선, 조건적 선이죠. 그렇죠? 예.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것이 선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악으로 취급해버려. 예. 무조건적 사랑? 그거 말이 돼. 우리 애들도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미워지는 거야. 이래서 증오심에 함정에 빠져서 유전자 다 꺼지고 그래서 병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망. 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짜 선이 뭐냐 하면 결국 선의 결과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선인데 그 선의 결과는 무엇이라? 선의 결과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부터? 악의 결과는 무엇이라? 사망. 그렇지. 그러니까 악이 죄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런데 네. 악 아닌 선. 선의 싹은 생명이라. 영생이야. 무조건적,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야. 알죠? 그래서 이제 이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우리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따먹었잖아. 그게 죄야. 그러면 선과 악이 어떻게 돼버려요? 따먹지 말라 했거든? 따먹으면 죄. 안 따먹고 싶어도 안 따먹으면 선이야. 이게 위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따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따먹고 안 따먹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하다. 진짜로. 진짜로 착해요. 따먹고 싶은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무슨 약속 했다? 처녀. 욥이 처녀를 좋아했던 것 같아. 네. 처녀가 나타나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나타나면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쳐다볼 생각이 없으면 눈하고 약속할 이유가 뭐가 있어?
성경은 참 의미심장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했나라는 그 마음의 뿌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쳐다보겠느냐. 만약 쳐다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분깃, 벌이 무엇이겠느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뭐겠느냐. 불의자에게는, 불의자는 무슨 말이에요? 쳐다본 놈은, 이 말이에요. 쳐다본 놈은, 환란이다, 환란. 행악자에게는 재앙이다. 하나님 겁난다. 그래서 나는 그런 환난과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절대로 안 쳐다봤다. 내가 내 눈하고 약속을 단단히 했다. 내 눈아 쳐다보지 마. 응? 그러니까 내 눈과 약속했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예. 요번 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은 뭐요? 쳐다보고 싶어 죽겠어. 그 다음 말 보면 또 더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감찰하시지 않, 내 발걸음을 다 하나하나 세지 않,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절대로 안 쳐다본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옆에 이웃집에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욥이 그 여자에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뭐요? 혹시 그 여자 보고 싶어가지고, 문틈으로. 안 봤다, 이 말이야. 안 봤대. 참, 욥은, 욥이 좋은 점은 뭐가 좋아요? 솔직해. 하나님 앞에 솔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욥은 실제로 그래요. 욥기 쭉 다 읽어보면 나는 의롭다. 그래서 그 히브리 단어로 체다크, 의롭다는 단어를 딱 써요. 하나님은 욥 보고 의롭다는 안 그랬어. 악을 떠나고 순전하고 뭐요,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의롭다는 단어를 쓴 일이 없어요. 욥기 공부를 시간을 들여가지고 잘하면요, 성경 전체를 전체 그림이 다 잡혀요. 만약 내가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내 처와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여러분, 철저히 그 사상이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런 벌을,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이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 욥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몰라. 그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몸에 병이 났거든. 그러니까 욥이, 이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뭐 죄가 있는데 이렇게 병이 났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젊은 처녀도 그렇게 보고 싶어도 내 눈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안 봤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더라면, 욥은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않아. 시험하는 것은 누가 해? 사단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시험을 받아요? 그 베드로가 시험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꿋꿋이 섰어요? 넘어졌어요? 묵사발 돼버렸죠?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 그런 인간 몰라 그랬어요. 나하고 예수 상관없어. 몇 번? 세 번. 예수님한테 약속해 놓고도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모나. 시몬이 베드로의 애칭이죠. 시모나. 사단이 나에게 너를 청구를 했다. 청구했단 말은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내가 시험을 딱 해보면 베드로는 당신이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단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상구는 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내가 한 방 때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뿐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잘 다니다 암 딱 걸리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교회다 돈도 많이 내고,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나 인연 없어. 그러다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래. 이랬다가 또 교회로 돌아와요. 왜 돌아와? 안 나오면 더 큰 벌을 줄까 봐. 이래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질질 끌려 댕기는 거죠. 결국 사단에게 질질 끌려 댕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욥은 실제로는 행위로, 행동으로 봐서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 잘못 본 거야! 난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 베드로는 그 바로 직전에 아까 몇 시간 전에 뭐라 그랬게? 예수님이 사형받으러 가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배신했어, 안 했어? 몇 번씩이나. 자, 그래서 시험에 누가 이겼어? 사단이 이겼어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 미치겠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묵사발이 돼버렸어. 완전 묵사발이 돼서. 그 완전 묵사발된 상태를 일곱 번 넘어진 상태라고 그럽니다.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졌어? 완전히 넘어졌다. 이 말이야. 일곱 번이라고, 일곱 번이란 말이 아닙니다. 완전 묵사발 상태. 일곱 번 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일곱 나오면 그건 완전이란 뜻입니다. 완전 묵사발.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 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 배신할 거야. 하는데 배신하는 것은 배신하고 나면 뭐가 다 없어져 버려.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세 번 배신을 탁 하고 나면 베드로 마음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너 세 번 배신했지?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받아줄까? 천만의 말씀이지. 즉 사단은 베드로를 어떻게 설득을 해? 예수님도 조건적이야. 너 같은 놈을 왜 받아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사전에? 베드로가 만약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버린다면,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완전히 떨어져 버려. 그렇게 되면 누구처럼 자살을 할까? 가룟유다처럼. 이제는 갈 데가 없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배신하고 나면, 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 그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그날 밤에 이제 지금 오는 다가오는 밤이죠. 밤에 네가 나를 세 번 완전히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더니 베드로, 제가 왜 배신을 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묵사발 나가지고 사단에게, 나는 가망 없는 인간이구나. 예수님한테 약속해 놓고. 그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꽉 악령으로 장악해 버려. 그 베드로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세 번 모른다고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상관 없다. 이거야.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할 거야. 이제는 너 선택에 달렸어. 이 말이거든. 그 말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절망에 빠진 그 상태에서 이제 나는 어디를 가냐. 그 순간에, 오케이! 하고 울어. 닭이 울어. 닭은 보통 새벽 5시쯤 돼서 해 뜨기 직전 이쯤 울어요. 근데 그 시간은 닭 울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 아마 새벽 1시, 밤 12시, 정확한 시간 모르겠지만. 닭이 울 시간이 아니라니까. 근데, 오케이! 하는데 베드로가 막 번쩍, 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야? 기도할 테니까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너 형제들을 더 굳게 하라. 그 말이 생각나. 돌아오라고 그랬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거라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 순간에 다시 구원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욥은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욥에게 선은 뭐예요? 그렇죠. 율법이 선이에요. 욥에게 악은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선은 율법을 지키는 거. 지키면 그게 선이야. 내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안 쳐다보면 선하다니까. 그리고 언제 악해? 쳐다봤다 하면 악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혼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욥은 자기는 지금 선하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봤기 때문에. 욥이 뭐를 깨달아야 돼? 율법은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은 저 여인을 저 아름다운 처녀를 탐내는 마음이 있어서 탐심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실제로 칼을 두고 사람을 찔러 죽. 안 찔러 죽이면 선한 거고. 죽인 놈은 뭐예요? 죽이고 싶다. 좀 그 놈의 새끼 죽이고 싶어. 그거 죄요 아니요? 죄죠. 근데 욥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본성을 여인을 탐내는 그런 본성. 미운 짓 하면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타는 그게 내가 나를 죽이는 마음. 그렇죠? 내가 나를 죽이는, 내가 내 유전자 다 끄는 마음. 그 자기의 존재 자체, 자기의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몰라. 행동으로만 따져.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 하나님 말하는 선과 악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 지식은 우리 인간이 배우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배워도 몰라. 가르쳐 줘도 몰라. 왜?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이 조건적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조건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는, 그 지혜라고 부르면 안 돼. 근데 그건 아이디어라고 불러야 돼. 아이디어는 뭐야? 어떻게 저놈을 꼬실까? 요런 아이디어는 악령이죠. 기발한 아이디어.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미워 죽겠어, 고년이. 어떻게 해서 고년을 약을 좀 올릴까?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렇죠? 해봤죠? 네, 저도 해봤거든요. 그 본성. 악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요? 계획을 딱 세워. 이래서 내가 직접 하면 들통나니까 간접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 고뇌한테 탁 악해요. 우리 인간은 악해. 이상구 박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받고 예수님만 매달려야 돼. 옛날에 제가 교회 가서 이제 뭐 이제 집회를 한 일주일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동을 받으신 특히 할머니 집사님들이 박사님은 좋겠어요. 왜? 하늘나라 틀림없이 가실 테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편강도 얘기도 써놓고 그래도 안 보여. 이상구 박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많이 세워야 가지.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뭐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한쪽 귀를 듣고 뭐요?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영적 상태가. 자, 그래서 진짜 선은 뭐예요? 생명이야. 그 생명이 뭐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가 있고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나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생명과 나무의 등을 돌리고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의 지식이야. 그래서 그거는 율법을 보면 나와 있어. 그렇죠? 여자를 쳐다보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뭐 나보고 선하다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뭐예요? 아버지밖에 없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나무의 등을 돌렸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죽음이고 죄고 그리고 조건적 사랑,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다는 거. 자, 이제 그 두 나무가 정리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탁 하고 다음 단계로 가요.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 그 생명나무, 그거 막 그거는 먹더라도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지식의 나무,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했다.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완전한 것을 백성에 주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시켜서? 모세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불완전한 율법을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은혜와 진리는 완전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전해. 완전한 것은 인간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완전한 율법, 사랑, 은혜, 진리는 그 완전하신 분이 와서 직접 주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뭐 와가지고 주고 모세 지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거 해봐야 무효야.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대결이라고 요약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벌써 어디서부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서 그 은혜와 율법이 대결되면서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하려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했다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래서 올바른 선택으로 딱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정말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여러분 유전자를 활짝 켜서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